안녕하세요. 캠핑 플러스 조PD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캠핑 캠퍼의 화성지사인 KR 캠핑마켓 전시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모델은 300급의 크기지만 쾌적한 공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내 캠핑에 필요한 알찬 옵션까지 가득한 그런 모델입니다. 캠핑 캠퍼의 CC390 모델입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유니크한 외관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버스의 앞모습을 보는 듯한, 이런 미래로 가는 열차의 앞모습을 보는 듯한 외관이 눈에 띄는 모델입니다. 300급 사이즈임에도 전고를 넉넉하게 확보를 해놔서, 실내에 넉넉한 높이를 확보를 해놔서 쾌적한 캠핑이 가능하고, 또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옵션이 상당히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입니다. 우선 외관에서 봤을 때 투톤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블랙, 검은색 색상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천장 부분과 하단부에 있는 부분의 색깔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색상이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큰 창문이 사방에 달려 있어서 상당히 시원한 개방감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CC390 모델의 크기는 A프레임 포함 전장은 5093mm, 전폭은 2260mm, 전고는 2650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빈의 길이가 3900mm, 390이라는 네이밍에서 드러나듯이 300급 풀사이즈 모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1300kg의 알코 X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X 댐퍼라든가 커플러도 모두 알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관성 브레이크를 사용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타이어는 14인치 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면에는 캠핑 캠퍼의 레터링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디자인된 로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A프레임 위쪽에는, 이쪽은 가스통이나 수납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 들어가는 에어컨의 실외기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 실외기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통일감 있게 모두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큼직한 전면 창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외관을 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쓱 돌아보시면 양 측면에는 캠핑카 전용 창문이 달려 있어서 정면과 좌우측을 상당히 시원한 개방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정면에 있는 창은 오픈형 창문은 아닌 듯 보이고요. 다만 양 측면 창문이 모두 모기장과 블라인드로 활용할 수 있는 캠핑카 전용 창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 보시면 상단부에는 기본적으로 3m의 어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2m 길이의 어닝 등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캐빈 부분의 중간에는 CC390이라는 모델의 레터링과 그리고 C라는 마크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전면부 중간쯤에 캠핑 캠퍼라는 레터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외부 수납함으로 보여지는데요. 외부 수납함은 이렇게 뚜껑을 상당히 견고한 손잡이와 잠금 장치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정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긴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외부 수납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안쪽까지 길게 넣을 수 있어서 캠핑에 필요한 외부 짐들을 일부 이쪽에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닫을 때도 이렇게 내려서 닫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하단부에는 역시나 4개의 아웃리거가 전후방 좌우측에 총 4개가 들어가 있고요. 휠 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무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CC390에는 기본 옵션에 전동식 무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워터치라는 무버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출입문은 후방 우측편에 캠핑카 전용 출입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보면 상단부에는 이 리어 스포일러 부분이 보이고, 보조 제동등과 그리고 하나의 캠핑카 전용 창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캠핑 캠퍼에 레터링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전용 테일 램프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 반대쪽 측면에서 보시면 반대쪽 측면도 반대쪽과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청수를 주입할 수 있는 청수 주입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전기 인입구도 이렇게 좌측편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통의 퇴수구도 하단부에 마련된 듯 보이는데요. 이 차량에는 오스통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퇴수 밸브들이 한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핑카 전용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문은 역시나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은 이렇게 암막 블라인드로 창문 쪽을 가려놓을 수도 있고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출입문에는 이렇게 슬라이드식의 출입문 모기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CC390 모델의 실내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공간 쾌적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실내 높이를 상당히 넉넉하게 확보를 해놔서 300급 모델임에도 굉장히 쾌적한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후방에는 이렇게 주방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샤워실 겸 화장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입구 부분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방 공간 상단부에는 디스플레이 창이 들어가 있는 전력 조작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등부터 실내등, 무드등, 주방등, 냉장고, 인버터부터 맥스팬, 물펌프, AV, 상시, 예비 취침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캠핑카 전용 통화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캠핑 캠퍼의 마크도 들어가 있고, 볼테이지 게이지, 배터리의 전압부터 AS를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도 적혀 있네요. 캠핑을 떠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청수 탱크나 오스 탱크의 게이지도 이렇게 디지털 화면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접 조명이 하나가 상단부 상부장 뒤편에 들어가 있고요. 주방 상부장은 이렇게 힌지가 마련되어 있어서 뽑아 쓸 수 있고, 퓨즈 박스가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나간 퓨즈만 편리하게 유저분들도 교체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네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턱도 마련이 되어 있고 내부 마감도 상당히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상부장 하단부에도 바 형식의 LED 전등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캠핑카 전용 창문은 모기장 블라인드가 들어가 있는 개방이 가능한 형태의 창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 우측 부분에는 220V 콘센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가 하나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전원 스위치는 화장실의 전등 스위치네요. 그리고 주방 상판은 이런 진한 회색 빛깔의 주방 상판이 마련이 되어 있고, 우측편에는 인덕션, 그리고 좌측에는 개수대와 수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수대와 수전은 지금 영상 속에서 보시는 것과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 실제로 지금 주문을 하신 물량부터는 좀 더 큼직한 개수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 속에 들어가 있는 개수대보다 더 큰 개수대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부에는 이렇게 나무 트리밍이 살짝 되어 있고, 문을 열어보면 전체를 활용 가능하도록 주방 하부장 공간이 상당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집기류 등을 이쪽에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ABS 사출을 통해서 가구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등한 품질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상당히 깔끔한 마감 상태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쪽 우측 손잡이를 열어보면 CC390 모델의 화장실 겸 샤워실 공간입니다. 와, 300급 모델이지만 상당히 쾌적한 화장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동식 변기 포타포티를 둘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샤워실 공간도 기역자 형태인데 상당히 쾌적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추가 옵션을 통해서 고정식 변기도 장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동식 변기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앞쪽에는 ABS 사출로 만들어진 세면대 공간이 보이는데요. 하부에는 이렇게 워터펌프가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워터펌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 점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시미터 라인이 지나가고 있어서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화장실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상부는 회색 빛깔로 된 세면대 공간이 보이고요. 정박을 해놨을 때 이쪽에 샴푸 같은 물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턱 부분도 보입니다. 세면대도 작지 않아요. 세수를 하거나 양치를 할 때도 상당히 활용하기 좋은 크기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샤워기 겸용 수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튈 염려가 없이 커버를 씌워놓은 부분은 화장실에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거울 상단부에는 두 구의 LED 전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화장실 환풍구는 상단부에 2단 파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환풍기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출입문 우측편은 역시나 디자인으로 제작된 가구가 기둥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반형 공간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곡선진 부분을 쭉 따라 내려가 보면 이쪽도
역시나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아크릴 자석 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것이 해충 퇴치기도 되고 모기 퇴치기도 되고 가습 기능도 하고 공기청정기 역할도 해준다고 합니다. 상당히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기기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하부에는 두 개 단으로 나눠진 수납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CC390 모델의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테이블 겸 변환식 침대 공간입니다. U자형 테이블 공간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5-6명은 둘러 앉을 수 있는 크기고요. 역시나 좌우측에는 대형 캠핑카 전용 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가시성이 상당히 좋고 정면까지 창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U자형으로 전체적으로 파노라마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부는 ABS로 제작이 된 상부장으로 양 측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열어보면 이렇게 다 관통형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개 물품을 따로 보관을 하셔도 되고 긴 짐도 보관할 수 있도록 관통형으로 수납함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톤과 진한 회색 톤으로 매칭을 둬서 투톤을 가진 가구고요. 이쪽도 역시나 이렇게 관통형 수납장 구조로 되어 있네요. 상부장 하단부에는 이렇게 LED 형식의 조명이 쭉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간접 조명도 상부장 위쪽으로 쭉 들어가 있어서 감성과 실속을 모두 챙긴 조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에는 열리진 않지만 점검을 할 때는 열 수가 있고 평소에는 열 필요 없이 이렇게 에어컨이 위치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에어컨 함이 들어가 있는데요. 토출구는 이 하단부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카라반의 실내를 금방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어컨도 기본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면 창은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놓을 수가 있고요. 양쪽을 다 커튼으로 쳐서 사생활 보호를 할 수가 있고 양 측면 창문은 개방을 했을 때 모기장 그리고 암막 블라인드 이 창문은 개방이 가능한 전용 창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테이블은 역시나 색상을 통일감 있게 줘서 회색 빛깔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탈착이 가능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공간 좌측변에는 이렇게 TV, 24인치 TV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삼성 제품을 활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컨센트, 220V 컨센트라든가 USB 단자도 마련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침대 하단부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이쪽도 점검구네요. 절체기라든가 이런 전원 차단기도 들어가 있어서 안전한 전력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가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터의 컨트롤러 부분이 이쪽 테이블 공간 하단부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kcal의 무시동 히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냉풍, 온풍이 모두 나오는 에어컨과 5kcal의 무시동 히터로 동시에 따뜻하게 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 하단부에는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보이는데 이게 돌려서 열어주면 이 프로토타입 차량에는 지금은 적용이 안 되어 있지만 청수탱크, 물통을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총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청수탱크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렇게 약품으로 좀 세척을 하는 편인데 어린 아이와 함께 캠핑을 떠나시는 분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청소를 하시는 편이 좀 더 깔끔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구멍도 마련을 해두셨다 그래요. 이쪽 화장실 공간과 테이블 공간 사이에는 수납장 문을 열어보면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네요. SK 매직의 전자레인지가 상단부에 위치해 있고 하단부에는 데포드사의 150리터급 타워형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부는 이렇게 냉장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하단부는 이렇게 냉동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워형 냉장고. 화장실 공간과 테이블 공간 상단부에는 맥스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파 공간은 이 라운드까지 다 쿠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카라반의 장점 중에 하나는 300급 크기지만 이 높이가 상당히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쾌적해 보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전면 창부터 측면 창까지 전부 큼직하게 이렇게 시야를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배경 좋은 곳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카라반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네, 빼주고 네, 그리고 밑에 있는 봉도 빼주고 자, 이쪽 소파 공간을 들어보면
이쪽이 갈비살 프레임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 침대로 쓰실 때도 좀 허리 누웠을 때 편안하도록 갈비살 프레임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단부는 쭉 빼주면 프레임이 나오게 됩니다. 쭉 빼주면 이렇게 프레임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등받이 쪽에 있는 틀을 놓고 당기고 눕히고 이렇게 눕혀주면 테이블 공간을 전체로 침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침실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요. 이렇게 폭을 활용해서 누워도 되고 뭐 이렇게 세로로 누워도 되고. 자, 그럼 이 침대의 크기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우선 깊이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mm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너비를 보시면 217cm 정도. 폭을 활용하면 정말 장신의 분도 누워서 취침을 하실 수 있는 크기고요. 이렇게 세로로 누우신다 하더라도 성인이 주무실 수 있는 크기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캠핑 캠퍼의 지점에서는 전부 AS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점에 가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어느 곳에서나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부분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라반의 외관이 망가지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네, 지금까지 화성 지점에서 만나본 캠핑 캠퍼의 CC390 모델이었습니다. 상당히 풍성한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캠핑 캠퍼의 CC390 모델은 행사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의 가격은 부가세 별도 2,500만원에 풀옵션 차량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2,750만원에 CC390 차량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CC390 모델에 들어가 있는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품목으로 전력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300A의 인산철 배터리, 3kW의 올인원 인버터, MPPT, 200W의 솔라 패널, LCD 컨트롤 보드, 파워터치의 무버와 무버 스위치 케이스, 그리고 맥스팬까지 행사 품목으로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밖의 옵션으로는 3m의 어닝, 2m의 어닝 등, 화장실 환풍기, 그리고 이 차량에는 ABS 가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워터펌프, 원터치 호스, 이동식 변기, 외부 샤워기, 5kcal의 에어히터는 온수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47L의 대포드 타워형 냉장고, 냉난방 겸용 에어컨, 24인치 TV, 인덕션, 전자레인지, 기본적으로 전력 차단기와 절체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청수통 140L와 오수통 40L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CC390 모델은 추가적으로 고정식 변기를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핵키창이라든가 TV도 스마트 TV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특히나 캠핑 캠퍼의 CC390 모델은 이 대리점, 판매되는 대리점에서 모두 AS가 가능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지점에서도 AS가 전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수리를 하고 싶으신 곳이 있다면 방문하셔서 수리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시고요. 오늘 방문한 화성 지점에서 AS도 가능하고 전시 차량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보시고 방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캠핑 캠퍼에 경기 남부 평택까지의 대리점을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라반 판매와 관련된 사업에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해 보실 점이 있다면 역시나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시고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핑플러스였습니다.